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힌펠의 설치 공간에 왔는데요. 아파트입니다. 거실, 안방, 화장실 두 곳에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공간에 왔는데요. 전에 영상에서 힌펠의 퓨젠트 2.5와 팔레트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작은 이슈가 있었어요. 힌펠에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담배 냄새가 역류해서 그 냄새 때문에 괴롭고 뭐 옷, 그 다음에 이불, 뭐 패브릭 자재 이렇게 미세하게 냄새가 배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꼭 밖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실 환풍기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같이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괴로워하셨습니다. 전동 댐퍼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습, 그 다음에 온풍, 냄풍 이거에 대한 요구가 좀 있어서 설치 의뢰를 해주셨죠. 그래서 퓨젠트 팔레트하고 퓨젠트 2.5 기대가 너무 됩니다. 하수도 물 내려가는 우수관 배관, 어수관 배관이에요. 네네. 이건 어수관, 우수관 물 내려가는 네. 배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최상층은 당연히 없겠죠. 우리 다른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18층이면 19층 같은 경우에는 네. 집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없어요. 네네. 그런데다가 해갖고 뭐 간섭을 제대로 안 맞는데 네. 대부분 아파트는 최상층 빼고 그 밑에 네. 층에는 이와 같은 배관들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환풍기를 설치를 하려면 어떤 환풍기든지 이 안에 공간이 배관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해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또 이 배관 밑에다가는 안 하는 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자제품 기구 안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서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용 사다리를 안전하게 펼치시고 전동구를 오픈하셔서 천장과 천장 사이를 중천장이라고 합니다. 이 중천장 사이에 어떤 고수관이나 우수관이나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전기선은 잘 돼 있는지, 기존의 환풍기가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배관, 바람이 나가는 AB 프리시볼이 정확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환풍기가 저 안쪽 코너에 대부분 있어요. 욕조 헤드 위에 수전이나 반대쪽 수건거리 쪽에 있는데 드라이 기능, 제습 기능, 온풍 기능이 있는 환풍기, 고급 환풍기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소비자분들이 쓰시기 가장 편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시려면 거기에 걸맞는 부자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옮기게 되면 기존 덕트 배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리시볼과 크리시볼 백파인을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품을 설치했을 때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장 전거부를 여시면은 이 선이 네트워크 연동선, UTP선, 통신선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컴퓨터 인터넷 선처럼 생긴 인터넷 선이 보이시면은 작업을 중단하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타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타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을 제거를 하셔가지고 설치하실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월패드나 반대쪽 환기 시스템 아니면은 바닥 환기 연동형으로서 통신선이 연결이 돼서 다른 타 장비와 연동을 해서 동작 끄고 켜고 인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교체하시거나 AS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꼭 확인 후 반응 유무를 확인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할 때 그 천장 재질에 따라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보강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38mm예요. 38mm 정도 넓이에 3M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 보강목에다 3M 테이프를 붙이고 양면 테이프 제거를 하셔가지고 저기다 붙여야 돼요. 그때그때 천장 재질에 따라서 보강하는 방법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다 오로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피스가 여기 체결이 되는 거죠. 바깥쪽에서 체결할 때. 기존에는 환풍기를 제거하실 때는 각 회사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커버 빼시고 이거를 동시에 이거를 막 이렇게 빼려면 안 빠져요.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런 게 있거든요. 사면 중에 한 면만 자꾸 빼면 이게 살며시 플라스틱으로 기울면서 여기가 이격거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후크라고 그러는데 후크를 안쪽으로 이렇게 살며시 밀으면은 댐퍼와 분리가 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댐퍼 잭도 있을 것이고 파워 코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제품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천장 속에 저는 콘센트도 분리시키고 나서 팬을 해체를 하시는 게 편해요. 제품을 탈거를 하실 때는 천장 속에 있는 파워 코드에서 제품을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제품을 제거를 하셔야 자연스럽게 따로 내려오는데 파워 코드를 안 빼면은 혼자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 세 번 번거롭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담배 역류 들어오지 말라고 전동 댐퍼라는 거예요. 이 제품이. 환풍기가 이쪽으로 와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배관을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서. 그러니까 연장을 해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환풍기 프리시블과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환풍기 배관을 연장을 해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고 부속이 없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설령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정압이 걸리고 소리가 높아지고 배관 기능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시블과 프리시블끼리 연결하실 때는 꼭 이와 같은 연결링 배관과 배관끼리 연결하실 수 있는 링을 사용을 하셔서 여기에 턱이나 골목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일반 포장 테이프나 천 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천 테이프나 포장 테이프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부식이 돼서 분리가 되고 배관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은박 테이프를 꼭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마감은 올바른 자재를 쓰셔가지고 올바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곡선이 되게 한다든지 구겨진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배관은 완만하게 직선거리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다른 기구에 걸렸을 때는 S자 모양으로 완만하게 배관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밖으로 대기가 될 때 소음, 정압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가짜로 다루실 때는 여기가 꼭 닫혀 있는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마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기존에 뺐던 환풍기를 재설치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피스보다 한 치수 조금 더 큰 거 두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 주차수면은 4파이짜리 환풍기를 동작을 했을 때 램프 방향, 불 들어오는 방향 꼭 그릴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고 후크, 똑 소리 날 때까지 네 군데를 눌러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셋, 넷.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딱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 밴드를 체결하고 나셔서 꼭 뎀파와 후레쉬볼이 분리가 되느냐 한 번쯤 땡겨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올바르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나 안 빠지나 한두 번 이렇게 땡겨 보시고 위치를 딱 잡으셔서 정리를 하시고 뎀파 체결하셔서 꼭 본체 장비 잭과 뎀파 장비 잭을 딱딱 소리 날 때까지 꼭 끼워 주셔야 됩니다. 본체 장비도 전원을 받아서 이 댐파가 사용을 하면 열렸다 닫혔다 담배 냄새가 역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런 전동 댐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댐파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고 본체 장비는 위로 올리시면서 살며시 슬라이드식으로 당겨 주시면서 타공 사이즈에 맞추셔가지고 여기 후크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 본체 장비와 댐파는 체결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체 장비에다 피스를 박으셔가지고 체결하시면 돼요. 팔레트나 휴젠트 2 설치하실 때 가장 주의할 게 본체 장비를 잡으실 때 여기에 보시면 전기 안전장치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리미티 스위치라는 건데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선이 가지 않도록 지금 제가 여기 피스를 3개를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다 천장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게 들려가고 못해요. 이 노즐은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이쪽 나온 부분이 이 리뮤티 스위치를 눌러줌으로 인하고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이 제품을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필터나 이런 것들을 무슨 AS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커버를 제거를 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살짝 눌러주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이 커버를 제거했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작업자 AS 하시는 분들이 전기가 간 상태에서 뭘 만지거나 써야 안전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 나머지 또 안전장치는 위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열이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휴지가 떨어지게. 이 커버를 떼내시고 이 후크를 반대쪽으로 살짝 제껴서 빼서 이렇게 내려서 물로 세척하셔가지고 탈탈 털어서 건조시켜서 말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릴 커버하고 베이스하고 체결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후크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를 꼭 정확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도착합니다. 풍량 2단입니다. 풍량 3단입니다. 풍량 4단입니다. 헤어드라이 온풍 모드로 동작합니다. 헤어드라이 냉풍 모드로 동작합니다. 풍량 2단입니다. 풍량 3단입니다. 제습 온풍 모드로 동작합니다. 풍량 2단입니다. 풍량 3단입니다. 저녁에 좋은 음악입니다.
측면 4단계. 음량 5단계. 음량 1단계. 아침에 좋은 음악입니다.